바흐 IOC 위원장이 북핵 문제가 평창 올림픽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 중인 토마스 바흐 위원장. 바흐 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 등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하는 안전의 위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뒤 열린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So far, there is a not even a hint that there is a threat for the security of the games.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We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and we appeal for peace. 지난해 리우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IOC 위원 매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올림픽 위원회 윤리위가 누수만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과 프랑스 검찰은 누수만 위원장이 IOC 위원에게 200만 달러, 약 22억 원을 전달한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